자, 오케이. 그러면 진행해 봅시다. 자, 요거 여러분 기본적으로 내용들은 다 알고 있죠? 교과서에 대한 내용들. 크게 이 비전, 꿈에 대한 성취에 대한 거고, 크게, 들어오세요. 거기 앉을 거니? 잠깐만. 그러면, 배부하고. 요걸로 들으면 돼. 이거 갖고 있고. 자, 요거 여러분 내용 보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꿈에 대한 성취에 대한 거고, 필자가 얘기한 두 가지 핵심은 뭐였지? 기록해라라는 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는 노력하라는 거. 그치? 노력하라는 거. 그 강수진 씨발 보여주면서, 발 사진 봤죠? 보면은. 그치? 약간 나무같이 생긴 약간 되게 이상하게 생긴 사진. 그래서 그거 보면서 끊임없는 노력을 크게 두 가지 키워드일 거야. 해당하는 거잘 보고 연결되면 될것 같아요. 보면은. 자, 봅시다. 한번. You are 17 years old while a wonderful age여서 굉장히 멋진 나이다 얘기를 하는 거야. Like all your people, 너의 어떤 모든 젊은 사람들처럼 you are full of hope and expectation, 어떤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다 뭐에 대한 거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말로 몇개 한번 적어 봅시다. 자, 비전에 대한 얘기겠죠. 비전. 그다음에 조금 오버일 수 있지만 야망이라는 단어를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아니면 쉬운 단어로 목표, 이런 의미로도 조금 파생될 수가 있겠지. 희망이나 기대라고 하는 건요. 그래서 비전은 당연히 비전이겠고, 야망, 앰비션. 여러분들은 연예인, 뭐야, 프로게이머 이름으로 알고 있죠. 많이. 그죠? 목표는 골. 타겟도 되고. 그리고 물음표 하나 하고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간절히 바란다는 표현이거든요. 이응, 비응. 뭘까, 우리말로. 간절히 바라는 거. 원망은 아니고, 욕망 비슷한 건데, 간절히 아주 뜨겁게. 열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열망. 단어가 좀 어려울 것 같아. 이게 aspiration. 이런 단어들에 대한 얘기일 것 같아. 열망. 어떤 걸 간절히 바라는 걸 얘기할 거일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지금 젊은이처럼 여러분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를 해요. 자, at this point, important time. 너의 삶에서 그다음 이 시기. 우리 흔히 말하는 17세의 시기를 어떤 시기라고 하지? 청소년기라고 하죠. 그죠?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에서 굉장히 중요해졌어. important 잠깐 밑줄 한번 쳐보세요. 왜냐면, important라는 단어 대신에 중요하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자, crucial. 그 다음에 critical은 좀 조심하게 기억하세요. 남학생들은 게임을 좋아해서 치명타로 다 알고 있는데, critical이 치명적인으로 쓰이는 게 5%밖에 안 돼, 영어에서는. 다 중요한 의미였어요. critical, 중요한. 그 다음에 significant까지. 중요한 너 여러분들의 시간을 지금 잡고 있으니까 I'd like to tell you 내가 너한테 얘기하고 싶어 두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realize 잠깐 밑줄 치고 덧붙입시다 너희가 알고 있는 realize의 뜻을 뭐로 알고 있어요? 아, 원래 깨닫다로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깨닫는다는 질문이 아니지 실현시키다지 그치? 그래서 이 의미를 실현시키다로 기억하셔야 돼요 실현시키는 거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말로만 한다면 약간 성취 이런 느낌이겠죠. 그죠? 성취 이런 느낌이겠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으로는, 좀위좀 치워봅시다, 한번.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성취에 대한 얘기겠지, 얘들아, 성취. 아니면 다른 표현으로는 달성, 뭔가 이뤄낸 거니까 달성 이런 의미가 있을 거야. 성취 제일 쉬운 거, A로 시작하는 뭐가 있니? 어치브 그렇지 어치브 적어보시고 어치브 적어보시고 자그 다음에 달성이란 표현에 attain이란 표현이 있고요 F로 시작하는 충족됐다 뭔가 완성됐다라는 아주 어려운 표현이 있어 뭐가 있니 F? fulfill이 있죠 fulfill 이런 것도 같이 적어봐. 그래서 꿈이 실현됐다는 얘기는 꿈을 달성하고 꿈을 성취하고 꿈을 이뤄냈다라는 그 표현으로 쓸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꿈에서 꿈을 실현한 두 가지 사람 예시를 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이름 누군지 기억나니? 골다드. 이 사람, 그죠? 기록하는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가 강수진 씨였지, 그치? 그 두 사례를 들면서 요 어떤 달성 목표를 이룬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란 얘기야. 자, 그러면 뒤에 올라가서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자, 뭡니까? Put your dreams on the paper. 그러니까 너의 꿈을 페이퍼에다가 놓으란 얘기는 심플하게 얘기한다면 적으란 얘기겠죠. 적으란 얘기는 기록이니까, 어떻게 보면 기록하는 거니까 동사 표현으로 레코드나 이 리스트라는 것도 여기서는 명사로 쓰지만 동사로도 가능해요. 기록하다, 적다라는 표현이겠지. Write down과 똑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여기서는 뭐냐, 일반적인 어떤 뭐 관행이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거라고 하면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루틴이란 표현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 그죠? 우리가 일상적인 루틴입니다. 성공적인 사람들 가운데서 뭐 하는 게? 적는 게. 그들의 꿈을 지금 종이에다가 적는 게. 그러고 뒤에 가면 they make a list. they 동그라미 하고 누구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이죠. 이 석세스풀 작가 밑줄축을 별표 한번 쳐봐. 장난질로 나올 수가 있는데 선생님 단어 하나만 적어볼게요. 물음표 하나 적어보시고 이 단어 또 뭐로 알고 있니? 석세스, 연속적인 성공하고 뜻이 1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성공하고 1도 관련이 없는 단어야. 연속적인 거니까 혹시 저 successful 대신에 나올 때 조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성공과 1도 관련이 없는 단어야. 저거는 단어가. 오케이. 이거 나오면 틀리는 거야. 낚이면 안 돼. 그래서. 오케이. 자, 그래서 they make a list of dreams에서 꿈의 어떤 리스트를 만들고 put them, them은 밑줄 쳅시다. them은 뭐냐면 바로 요거. 지금 꿈의 리스트가 되겠죠? 그것들을 두는데 어디다 둬? They will see. 그들이 볼 장소에다가 두고요. 그런 다음에 read them open. open 동그라미. 그것들을 자주 읽는데요.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본인이 그 되고 싶은 꿈이나 비전이나 열망이나 그런 것들을 적고 본인이 볼 수 있는 곳에 둬서 계속해서 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 얘기는 우리말로 얘기를 좀 바꿔본다면, 좀 지울게요. 자주. 본다는 얘기는 가로치고 적어볼까?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본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면 어떤 단어로 조금 바꿔 쓸 수 있냐면 레귤러리, 규칙적으로 본다. 그 다음에 F로 시작하는 단어, 자주 본다, 빈번히 본다, frequently도 적어봅시다. 반복적으로. 그리고 아까 반복 얘기 나왔으니까 당연히 repeatedly도 나오면 좋겠지.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중학교 때 습성이 있어서 지문에 나온 단어만 기억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외우려면 영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내용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면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런 내용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비슷한 내용의 단어들을 기억하면 나중에 선택지의 단어가 나오는 게 대응이 되거든. 어떤 단어가 예측이 되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뒤에 연결해 보면 They will put them under the glass covers on their desk인데 이거 여러분도 알겠지만 왜 그 식탁 같은 데 보면 그 무거운 그 유리 같은 거, 강화 유리 같은 거 얹어 놓잖아. 그 밑에다가 이렇게 두면 반복해서 보겠지. 눈에 잘 띄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리고 carry them about the pocket, 주머니에 넣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유리 아래, 유리 커버 아래, 지금 그 책상에 있는 유리 커버 아래라는 거는 우리말로 본다면 쉽게 눈에 띄는 곳이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어떤 의미가 추론되냐면 아 그래, 눈에 잘 띄는, 눈에 띄는 이런 표현 나올만 하겠죠. R로 시작하는 좋은 단어가 있다. 눈에 띄는, 확 눈에 띈다, 잘 보인다. Remarkable. 그 다음에 Outstanding. 눈에 확 띄는 곳에 있어야 내가 어떻게 보면 자주 볼 수 있겠지. 눈에 띈다는 의미의 단어를 캐치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는 얘기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가지고 다니는 거니까 이걸 뭐라고 하니? 휴대라는 표현, 휴대용. 휴대용이란 말 영어로 뭐예요? 나올만 하죠?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는 얘기는 갖고 다닌다는 얘기니까, 그죠? 이걸 영어로 P로 시작해요. 포터블이란 좋은 언어가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어차피 지문 내용 교과서 어렵지 않잖아. 그럼 여러분이 상상을 좀 발휘해봐야 돼.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포터블 휴대용에. 그래서 어떤 휴대용에 어떤 이렇게 그 휴대를 하면서 갖고 다니는 거죠. 소댁부터 중요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별표 3개 해보세요. 우리 학교는 지금 서술형이 안 나온다고 하지만 서술형이 나온다고 하면 이 문장은 서술형 1순위예요. 참고로 말하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죠. They will be constantly reminded. 지속적으로 그것들, 이 they라고 하는 것들이 저 위에 나왔던 꿈의 목록이죠. 꿈의 목록을 지속적으로 상기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겠지만, remind라는 단어는 원래 뜻이 상기시키다거든? 상기시키다라는 말을 우리말로, 쉬운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상기시키다는 건 뭐 한다는 얘기야, 자꾸. 뭐 한다는 얘기야? 다시 반복하게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통 remind A of B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거든. 요거 스태죠. 이 사람한테 이 내용을 상기시키다, 가르쳐주다, 떠올리게 하다. 그치?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이 데이가 내용이란 말이야. 이 사람들이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떠오르게 된다라고 해서 수동태로 be remind of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야. 얘는 통째로 외워두세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야. 확인해보고. 그리고 뭐야, 목표. 그들이 설정한, 그들을 위해 설정한 이 목표를 떠올리게끔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본다는 거야. 내가 어떤 목표가 있어. 근데 그걸 적지 않고 그냥 가만히 두면 까먹을 수 있지. 자주 굉장히 봐서 자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주 본다는 얘기를 조금 돌려 얘기하면 빈번하게 뭐 하는 거냐, 우리말로. 노출시키는 거지. 여기다 뭡니까? expose라는 표현이 있죠. 노출되다 해서 빈번하게 노출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확인해 보시고. 자, 하나만 더 확인해 보면요. 이게 풍사랑 관련된 건데, 잘 봐봐. 이게 뭐, 예를 들어 우리 학교가 계속 서술형이 안 나올 수는 없잖아. 예를 들어 서술형이 나올 수 있잖아. 서술형이 나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위에 글을 요약할 때 위에 글에서 찾아서 쓰시오. 근데 어형을 바꿔야 된다. 이 문제 어렵죠. 문제 쉽지 않지. 이 문제. 그죠? 봐봐. 지속적으로 떠올리게 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녀석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 말을 적게 할 수 있거든. 리마인더라고 애초에 명사 표현을 한 거야. 그럼 여기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품사가. 얘가 명사니까 품사 뭐 들어가야 되니? 형용사. 그러면 이걸 보고 컨스턴트라고 바꿀 수도 있어야 돼. 하나 저것만 더 봐. 그래서 constant reminder가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여기 있는 지문들의 어법을 바꿔낼 거거든요. 내용은 똑같이 해서. 그럼 선생님 저렇게 바꿔낼 거야. 그럼 여러분이 바꾼 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내용이 근거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거야. 자,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이걸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녀석이라고 했어. 그러면 잠깐만 조금만 더 들어가 보자. 생각을 떠올린다고 얘기하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상기하다, 상기시키다 또는 떠오르게 하다죠. 그러면 우리말로는 약간 회상 뭐 이런 거니까 recall. 그 다음에 recollect. 5다 5. 그 다음에 물음표 하나 쳐보세요. 이 물음표는 뭐냐면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할 때는 물음표가 있다는 얘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야. 근데 왜 가르쳐주냐? 선택지에 나오면 이게 죽기 때문이야. 회상하다, 알로 시작하는 레트로스펙트라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처음 봤을 거야. 레트로스펙트.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회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생각을 떠올리다, 레트로스펙트. 그래서 생각을 떠올리게 해준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적으란 얘기를 하는 거야. The following story is about John Goddard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고요. 이 사람은 모험 가면서, 탐험 가면서, 그 다음 작가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의 예시를 들어서 뒤에 얘기를 하겠죠.
1972년에 그는 라이프지의 피처가 됐어. 그러니까 라이프지에 출연을 했겠죠. 아주 유명한 어떤 잡지고 As a Man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나오고 Who Achieves Teenage Dream에서 10대의 꿈을 성취한 사람으로서 나왔다는 거. 이 중에 약간 롤모델처럼 나왔다는 얘기겠죠. 자, 뒤에 가볼게요. 이어서 그거 그냥 뺏어 쓰는 게 나을 거야 얘들아. 아마 그거 단독으로 아마 뭐 상관없고 아무 편한 대로 하세요 아마. 자, 뒤에 볼게. 자, 이제 이 고다드 얘기로 넘어. 본문인은 완전 고다드에 대한 어떤 그 어떤 계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자, 볼게요. One rainy afternoon in 1949. 1940년에 비 내리는 날 sitting 나왔죠. 이거 콤마 하면 뭐 분사구문이니까 나중에 설명을 좀 해줄게요. 선생님 문법적으로 앉아 있었단 얘기죠. 그의 다이닝룸에서 식탁 테이블에 15살의 고다드가 hit upon 밑줄 쳐봅시다. 이게 생각이라는 게 계획하고 떠오른 게 아니죠. 갑자기 떠오른 거죠,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hit upon이라 쓰고 제일 좋은 표현은 came up with라고 해서 생각이 떠오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표현으로 hit upon a plan. 그래서 came up with plan에서 어떤 계획을 하나 떠올렸대요. 이게 일단 물음표를 먼저 쳐보자 한번. 갑자기 떠오르긴 하지만 어쨌든 나름 깊이 생각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연히 생각한 것이지만 깊이 생각한다고 우리말로 얘기한다면 통찰 아니면 획기적 발견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통찰 영어로 뭐냐? I로 시작하는 거? 인사이트가 있고요. 획기적 발견이라는 단어 혹시 아니? 갑자기 막 떠오른 거란 표현인데 breakthrough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뭔가 지금 떠오른 거야. 어떤 발견, 통찰을 통해서 뭔가 알아낸 거야. 그가 적었어. My life goal, 내 인생 목표라고 적은 거야. On the sheet of paper, 종이에다가 적었어. 그리고 he wrote down, 몇 개를 적었냐? 127개의 목표를, 글에 대한 목표를 적었다는 거야. 몇 개는 상대적으로 성취하기 쉬운 게 있었어. 이지 네모 쳐보시고. 예를 들면, 뭐, 중국에 있는 만리제성 방문이라든지, 아니면 보이스카우트, 그 지금 뭐야, 이렇게 그 가입하는 거. 이런 거는 크게 어려운 거는 아니지. 뭐, 그죠, 당연히. 그러면 핵심은 쉽단 얘기거든. 자, 가봐요. 이지라는 표현을 쉬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동의어를 몇 개 좀 가르쳐 줄게요, 선생님이. 자, 심플 괜찮죠? 이거 나오면 애들 모르더라. 스트레이트포워드라는 표현이 있어. 무난한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잘 봐야 돼. 쉽단 얘기를 잘 봐야 돼. 쉽단 얘기는 어렵지 않단 얘기지. 돌려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돌려 표현하면 애들이 헷갈려요. 에포트 노력이죠. 노력이 들면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지. 이런 표현에서 레포틀리스라고 해서 돌려 표현하는 거야. 쉽단 얘기는 노력이 안 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레포틀리스면 쉽단 얘기야. 그죠? 그렇게 해서 성취하기에 상대적으로 쉬운 것도 있었어. The list include 그 지금 이 사람의 목표, 인생 목표라는 고다드의 인생 목표가 다른 목표를 지금 이렇게 갖고 있기도 했어요. The list라고 나와서 다른 목표를 포함하기도 했거든. 어떤 목표야? That involve excitement. 어떤 흥미로운 거나 아니면 어드벤처, 모험을 포함하는 거니까 당연히 스릴 넘치는 어떤 이런 그 목표겠죠. 예를 들면 sailing around the world and flying on the airplane. 그 비행기 조종이나 아니면 세계 항해와 같은 그런 목표도 마찬가지로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Showing a strong interest in exploring unknown place 돼 있어. 자, 콤마 동안 쳐보시고 아주 강한 어떤 흥미를 보여온 거야. 지금 알려지지 않은 세계를 탐험하는 거에 대해서 고다드는 want to set foot. 뭐냐? 달에 지금 착륙하고 싶기도 했고요.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고 싶기도 했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고다드의 성격은 어때요? 굉장히 어떤 애야, 이 이름은?
그렇지. 그것도 있고 굉장히 열정적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열정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열정적인을 쓴다면 passionate. 그리고 이로 시작하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열광, 더 심한 거죠. 열광적인. enthusiastic 라는 말이 있고 어쩌면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뭐 욕망이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욕망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품사 명사로 볼게요. 선생님이 desire라는 단어나 아니면 craving이라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욕망이라는 단어예요. 욕망. 뭔가 간절히 바라고 희망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런 상태야 얘가 지금 아주 막 엄청나게 뭔가 막 하고 싶은 상태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요. What made John? 무엇이 존 고다드가 기록을 하게 했는가? 사역동사니까 동사 원형은 원형이야 일단. 그의 어떤 꿈을 적게 했을까? 그럼 여기서 있는 그의 과거의 이 이유가 나옵니다. 왜 적을까? 그는 He remembered that the friend of his dad. 자, 아버지 친구 한 분이 이건 봐봐. 아버지 친구란 얘기는 인척 관계는 아니지. 그럼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이지. 그럼 통칭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지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영어로 뭐예요? acquaintance. 그렇지. 이 단어가 되게 애들 어려워 많이 해서 acquaintance란 표현이 있어요. acquaintance 스펠링이 좀 이상한데 잠깐만 acquaintance A 들어간다 다시 적어줄게요 여기 선생님도 항상 스펠링이 헷갈리더라고요 acquaintance 지인 면식이라고 해서 얼굴만 아는 사람을 얘기해요 acquaintance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아버지의 친구분이 후회하셨대요. 봐봐. 후회하다는 얘기는 regret 뒤에 to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ing를 써야지 후회하다가 돼요. 그래서 all the things he wanted to. 그가 원한 거. 여기서 to 잠깐 동그라미 쳐봐. 어법은 설명서에 안 하려고 하긴 하는데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 to는. 반드시 써야 돼요. to는 없으면 안 된다. 아버지가 지금 그가 지금 원했던 것을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했대요. 존의 나이 때. 그러니까 내가 존 나이 때 모든 걸 다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다. 그러니까 그 후회를 보고 나는 후회하지 않아야지 하고 지금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핵심은 후회거든요. 후회. 후회란 단어를 몇 개 보면은 regret이 제일 쉬운 거고 저기 나와 있는 거고요. remorse라는 단어가 있어요. 좀 어려운 단어로. 물음표 하나 적어보자, 물음표. remorse. 그리고 물음표이지 않은 단어는 뭐냐면, repent란 표현도 가능해요. 그리고 후회를 넘어서 한탄이란 표현도 가능하겠지. 더 센 거야, 그러니까 이거. 그죠? lament. 그 다음, mourn이란 표현이 있어. 한탄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오케이. He thought,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뭘 생각했냐면, I never want to miss opportunity. 내가 기회를 지금, 잃고 싶지는 않다고. 그래서, do I dream of? 내가 꿈꿨던 거에서. 내가 뭐를 꿈꾸다는 건 dream이 아니라 dream of니까, of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기 한번. 오케이. 자, 그래서 he carried the wishes list everywhere that he wants. 그가 가는 어느 곳마다 지금 리스트를 지금 갖고 다녔대요. 그죠? 그리고 try throughout his life. 그의 일생 동안 그의 꿈을 현실로 지금 바꾸는데 시도를 하고 노력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everywhere는 선생님 봤을 때 what? where, ever로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동그라미 쳐볼래, 한번? where, ever로 바꿔도 문법상, 내용상 크게 하자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지금 그의 꿈을 뭐로 바꾼다 그랬어요? 현실로 바꾼다고 했지. 이게 한 단어로, 우리 배운 단어로 뭐야? 지문에 뭐로 넣었어, 이 단어가? 꿈을 현실로 바꿔. 이게 뭐야? 이게 realize지.
그래서 리얼라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기억 한번 해볼래? 이게 명사를 굳이 바꾸면 현실화거든. 리얼라이제이션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해체해보고 When the life introduced the Godard story, 고다드의 이야기를 지금 소개를 할 때 제목이 One man's life no regret에서 후회 없는 어떤 한 사람의 삶이라고 해서 120개 아까 127개다고 했죠. 그 중에 104개를 이미 완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는 적어도 첫 번째 얘기가 뭐의 힘이지? 적는 거의 힘이지. 적고 반복해서 보는 거에 대한 힘에 대한 얘기야.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그 설명은 빨리 끝내자. 자, he had carried about the number of adventurous exploration. 그 어떤 모험의 어떤 탐험이라는 거를 지금 많은 언어로 보니까 많은 거를 지금 해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그래서 뭘 포함해서 지금 카약 여행도 지금 했고, 그 다음에 나일강에서 그 다음에 지금 킬리만자로의 정상에도 올라가 봤다는 얘기를 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성취나 업적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적음으로써 그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얘기가 열정과 열광에 대한 얘기예요. 자, can only people of usual, unusual, 밑줄치 옆에 하나. unusual, extraordinary. 그 다음에 이거 물음표 하나 해볼게요. 이게 가능할까? exceptional은 뜻이 뭐야? 직역하면. exception은 except에서 왔겠지. 뜻이 뭐야, except? 제외적. 그러면 제외적인이라는 표현이 unusual이 왜 가능할까? 예외적이라는 얘기는 걔가 엄청나게 잘한다는 거니까 이게 돌려표현할 수도 있어. 예외적인, exceptional. 이거 잘 몰라 들어가야 돼. 자, 저거 보시고. 자, 토마스 에디슨 예시가 나오면서 위대한 발명가가 얘기를 하죠. 천재는 지금 1%의 영감과 99%의, 우리는 이 자리에 원래 뭐가 들어가는 걸 알고 있어? 노력이지. Perspiration 뜻이 뭐예요? 노력이에요? 노력 아니죠? 또 뭐예요 이거? 땀이지. 땀인데 스웨트도 땀이긴 한데, 그죠? 아, 참고로 저 perspiration은 원래 호흡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뭔가 어떤 분비물 같은 게 바깥쪽으로 나가는 작업을 다 perspiration이에요. 왜 우리 너희 그거 알지? 그 식물 보면 식물이 밤에 그 기공이 열려가지고 뭔가 막 그 수분하고 뭐가 나오잖아. 그것도 perspiration이라고 해요. 증산이라고 하죠. 분명 우리 거기에 배울 때. 그러니까 일단은 땀이라고 알아두고요. 말은 땀이지만 실제는 뭘 의미하는 거야? 노력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는. 그죠? 그러면 제일 쉬운 E로 시작하는 effort가 있고. 혹시 이 단어 알고 있었어요? 처음 봤어? 노력이란 단어. 처음 봤어요? endeavor라고 해서 힌트는 애니메이션 좋아하면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를 보면 알 텐데, 보면. 애니메이션 모른가 보네요, 보면. 자, 오케이. 자, 그래서 노력이란 뜻이야, 엔데버란 단어. 그 다음에 스트러글이란 표현도 가능하겠지, 노력이. 원래 뜻은 뭐라고 했어? 분투 노력을 알고 있죠? 열심히 애쓰는 걸 우리가 스트러글 이런 표현을 하겠죠, 보면. 오케이. 자,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더 페이머스 코리안 발레리나 강수진 씨가 이 케이스에 해당되는 이 사람이다라고 나오는 거죠, 얘기가. 뒤에 가보시면. 강수진 fell in love with the ballet에서 이 사람이 발레에 지금 14살 나이에 사랑에 빠졌는데, 참고로 14살은 매우 늦은 나이예요. 이게 왜 늦은 게 이해가 잘 안 갈 텐데, 여러분 알겠지만 꼬맹이를 보면은 막 다리를 본인 머리 위에 막 발가락 깨물고 그러잖아. 애들은 유연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발레는 해요. 궁금하면 5층 가보세요. 5층에 발레학원 있더라 보니까. 그죠? 그래서 어린애들이 먼저 한단 말이야, 보면은. 그래서 매우 늦은 나이야. Who desire to be outstanding at the art? 그 기술이다, 이거. 발레니까 기술이에요. 그 기술에서 뛰어난 어떤, 그 뛰어나게 되는 걸 바라는 사람을 위해서, 대해서는 14살은 매우 나이가 늦은 나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야. outstanding 밑에 prominent 하나 적어보자. 그래서 이렇게 뛰어난 어떤 기술 대기로 16살이 됐어요. She entered the Monarch Royal Ballet School에 갔고,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겁나 유명한 곳이겠죠. 그죠?
그리고 was very anxious because other students performed far better than her. 그녀보다 다른 학생들이 더 잘하니까 불안했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말로 한다면 뒤처지는 거지. 이 느낌이죠. 뒤처지다란 느낌이 강하겠죠. 뭡니까? fall behind, lag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뒤처지다라는 걸 느낀 거야.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뭔가 뒤처지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불안감과 열등감 같은 게 들었을 수 있겠지. 그래서 뒤에 to master necessary skill, 필요한 기술을 지금 마스터 체득하기 위해서 얼만큼 연습했대요? 하루에 15시간을 일했어. 그 노력했어. 그럼 엄청나게 힘들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단어가 나오는 거야. enthusiasm이 나오는 거야. 열광, 열정 나오는 거지. 그녀의 열정, 발레에 대한 열정이 그녀를 연습하게, 그녀를 연습하게 만들었어요. 더 헌드레드 무브에서 100번 움직임을 하는 거야. 심지어 1000번의 움직임을 하는 거죠. 뭐 할 때까지? 그가 각각의 것을 완성시킨, 마스터할 때까지. 그럼 우리말로 얘기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열정적이었다라는 걸 하고 또 헌신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1985년에 어떻게 됐어? 그녀의 지속적인 끊임없는 어떤 노력. 어떤 느낌에서는 약간 우리말로 얘기해볼까? 집요하다고도 할 수 있을까?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죠? 고집도 센 거고. 그러면 좋은 단어가 persistent. 그 다음에 물음표 하나 relentless. 이게 relent가 쉬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relentless. 그 다음에 물음표 또 하나. 물음표라는 얘기는 시험 나올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는 어려운 단어야. 쉽게 말하면 집요한 tenacious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주 집요한 이렇게 연습을 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help her win the grand prize에서 지금 유명한 국제 경쟁 대회에서 지금 입상을 지금 하게끔 도와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엄청난 그녀의 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파트가 여기였었어요. 자, 볼게요.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쉴게요. 자, 마무리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얼만큼 노력했나라는 거는 여러분도 이 사진 그 학교 교과서 있지 않냐? 그죠? 이 그녀의 발가락을 얘기하는 건데 발가락이 became out of shape거든. 요거 별표 쳐보세요. 인 쉐이프는 모양이 괜찮은 거야. 아웃 오브는 그 모양이 벗어난 거야.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건데 일종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지. 부정적인 의미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지. 그죠? 좀 무난한 단어는 deformed. 선생님이 물음표로 안 쳤기 때문에 반영이 나올 만해요. disfigured. 그 다음 물음표 하나 보고요. 안 나올 것 같아서. 처음 봤을 것 같아. mangled. 뜻도 적어줄게요. 짓 이겨진. 아, 왜 선생님이 하필이면 이 단어를 잡았냐면 이유가 있어. 여러분 혹시 그 뭐지? 아, 그 토슈즈라고 하나? 말레때 입는 그 신발 알죠? 신발 어떻게 생긴지 알지? 끝에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발가락 힘으로 요거를 지금 서야 되거든. 쉽게 말하면 이걸 구부리고 서야 되거든. 발가락을. 그러니까 발가락이 다 터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나게 이렇게 짓이겨졌다라는 의미에서 맹글드란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힘든 일 했다는 거거든. 이 힘든 이 포인트거든요. 힘든. 쉬운 건데 hard인데 이 하드 하나로 힘들었다는 걸 다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죠? 우리말로 조금 얘기하면, 아, 이거는 다 물음표예요. 여기 가르쳐 줄거든. 두 개만 적어 볼게요. strenuous. 수고스러운. 알듀어스 그롤리. 수고스러운. 이거요? 이거요? strenuous. 수고스러운. 그 다음, arduous grueling 이라고 해서
녹초로 만든 알. 다 고3 단어들이야.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근데 알아는 두라고. 외우지는 마요. 근데 이거는 눈에만 익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수고스럽고 녹초로 만드는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뒤에 가보면 비록 그녀의 어떤 그 발이 may look ugly, 못생겼지만 may some male people,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대다수의 아름다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 그럼 여기서 말한 아름답다고 얘기하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elegant. 우아한 거겠죠? 그리고 물음표 하나 하시고, 이거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나올만은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탄할 정도로 얘기를 할 때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 발음 좀 어렵지? 어떻게 읽어요 이거? Exquisite, exquisite 이라고 해요. 아마 어원이 프랑스인 것 같아. 그러면 exquisite도 알아두면 좋아요. exquisite. 굉장히 아름답던 발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Susan had said put on the energies 에서 뭐냐, all of the energies into a goal that you want to achieve. 네가 지금 모든 에너지를 지금 그 뭐 성취하고자 하는 거에 다 넣으란 얘기를 하면서, 성공은 항상 어떨 때 와요?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과정의 결과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걸 뭐하라는 얘기야? 우리말로 얘기하면 견디라는 얘기죠. 세 개만 적어보자 빨리. bear, 곰 아니에요. 견디다. 그 다음에 endure, 견디다. tolerate, 견디다. 자, 그래서 뒤에 그걸 견딜 수 있으면 limitless dreaming is a privilege of young. 그래서 이런 제한이 없는 어떤 꿈 자체는 지금 privilege of young, 젊은 사람들의 특권이고, 너의 꿈은 그런데 지금 너의 마음속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이 나오지. 그 말은 뭐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말로 얘기하면 overcome, 극복해야 한다는 얘기죠. 비슷한 표현에 surmount라는 표현도 있어요. 자, 두 문장만 빠르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선생님이 세 문장만. 자, without recording them somewhere, 그것들을 어딘가 적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어떻게 끝날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걸로, 지금 공상 말고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끝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useless이 끝날 거라는 얘기지. useless. 그 다음 futile 두 개만 적어봐요. 쓸모없는 것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뭐 하지 않으면? 적지 않으면. 물론 적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또한 뭐 해야 돼? 아까 맨 처음 적으라는 거 했죠. 그 다음 두 번째 뭐하라 그랬니? 노력하라고요. 그래서 한번 마지막 정리하면서 그게 끝나요. Enthusiastic effort, 이런 어떤 열광적인 노력이 지금 드라이빙 폴스, 하나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너를 극복하는데 어렸던 어려움들을, 요거 하나만 밑줄 치고 별표 세 개, adversity 하나 적어봅시다. 이게 플러스처럼 생겼죠? 역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역경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글이에요. 자, 마무리 칠 테니까 빨리 세보세요.